안녕하세요, 뚱이입니다. 요즘 맥도날드 해피밀이 아주 핫하다고 하는데요. 다들 자기 반려동물에게 이 모자를 씌우더군요. 그래서 저도 대박이에게 씌우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도날드. 사랑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해피밀 10월 거 아직 남아있는 거 있나요? 지금 5번, 6번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 2번은 없죠? 네. 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10월 해피밀 2번 남아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맥도날드 말씀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 네, 저희 재고품 있어가지고 5678번이 아, 5678이요? 아. 전화하는데 아무데서도 안 판대요? 네. 두기님. 예. 뭐 하세요? 절 조롱하지 마세요. 절 내버려둬요. 뚱이님! 뚱이님 3D 프린팅 배웠잖아요, 요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뚱이님 잘못 깨끗이지 마시고 3D 프린팅 배웠잖아요! 3D 프린터를 한번 만들어보죠, 뭐지? 네, 만들어보자! 가보자고! 뚱이! 가보자고! 뚱이 할 수 있잖아! 하나 있으면 100개 뽑을 수 있어요, 뚱이 할 수 있어! 뽑자고, 100개! 100개 뽑자고! 뽑자고! 대박이에게 씌울 크루 모자를 3D 프린터로 뽑기 위해서 대박이 머리 모양에 맞게 크루 모자를 모델링해 줍니다. 그린님 시켰어요. 이렇게 대박이에게 씌울 해피밀 모자가 출력이 됐는데요. 대박이에게 씌워보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숨어 있어. 이거 쓰기 싫어서 숨어 있다. 한 번만 써줘. 이렇게 될게. 대박이를 안고 한번 씌워볼까요? 대박아, 안 씌울게. 안 씌울게. 하얀 거지. 일로 하얀 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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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요? 너무 귀여워요. 대박이가 너무 싫어해서 그냥 인간 슈루님한테 씌우기로 했습니다. 슈루님 머리에 맞게 모델링해서 3D 프린터로 뽑아줬습니다. 슈루님 이거 다 뽑혔어요. 슈루님 이거 다 뽑혔어요. 아, 모자요? 써봐요. 아. 찡겨요? 관자놀이 찢어질 것 같은데요? 늘려요, 늘려요. 아, 관자놀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아파요. 근데 너무 쫀매져 있어. 너무 쫀매져. 너무 아파. 이러다 부러질 거 같아. 쉬고 쉬고 쉬고. 슈루님 관자놀이가 찢어지면 안 되니까 모자 사이즈를 조절해서 다시 뽑아줬습니다. 이번엔 진짜 크루처럼 이어폰도 모델링을 해서 3D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이걸 한번 써봐요. 아, 대박이가 왜 싫어했는지 알겠어요. 저 여기 뾰루지 났거든요? 여기. 아, 그럼 이거 씌우지 말고 이거만 할까요? 씌우지 말고? 저 대박이에요? 저 씌울래요. 씌울 수 있어요. 네, 씌웠어요. 아, 네, 그때보다 덜 찡겨요. 신이 지금부터 이 귀 위치에다가 얘를 갖다 댈 건데요. 아니, 코에 닿던 게 입에 닿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헤드폰이라서 이렇게 귀에 가서 이제 여기 붙일 건데요. 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 말할 것 같은데요? 가장 편안하게 상품을 드릴게요. 간간하게. 아, 이렇게? 간간하게. 이렇게? 간단해요? 응. 재밌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더 많을 거야, 그거. 근데 이걸 맞춰서 슈루님 와풍풍 모델링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슈루님에게 깜짝 모델링을 할 거예요. 이렇게 360도로 찍은 슈루님 사진을 이용해서 콧구멍에 들어가려고 했던 마이크를 슈루님한테 맞게 다시 모델링 해줬습니다. 이렇게 슈루님한테 맞는 사이즈로 다시 얘네를 다 뽑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M을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헤드폰을 여기에 붙여줄 거예요. 그렇게 100개를 만들어볼게요. 네? 100개는 못 만들지도 몰라. 힘들어. 이렇게. 완성인가요? 밖에다가 제리님한테 허락받고 제리님이 괜찮다고 해줬어요.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주면 끝이에요. 이어폰을 모자에 붙이기 전에 이어폰 부품들을 순간 접착제로 붙여줬습니다. 이대로 잡고 있을게요. 아니, 10분 접착제라고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된다, 된다. 아, 소리입니다. 네? 이제 이어폰의 위치를 잘 잡아서 모자에 붙여줍니다. 앉아보세요. 아, 네. 써보세요. 써보겠습니다. 어?
어때요? 괜찮아요? 어? 입에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모델링 다시 하신 거예요? 네, 모델링도 다시 하고 아주 맞춤형으로다가. 좋아요. 이제 이 위치에다가 이거 붙일게요. 네. 처음엔 순간접착제로 모자에 이어폰을 붙이려고 했는데 잘 안 붙더라고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는데? 진짜 엄마랑 그 3분 동안 들고 있을게요. 3분 아직 안 됐는데. 아, 여기가 이게 굴곡지잖아요. 동그랗잖아요, 여기가. 네. 그래가지고 이 네모랑 이렇게 잘 안 맞닿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 보이시나요? 아, 약간 아이브 같아요. 블루건으로 좀 덕지덕지 붙여볼게요. 한참 10분 접착제랑 씨름하다가 결국 글루건으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약간 이 위에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무아지경으로 글루건을 덕지덕지 칠하다가 저 큰일을 낸 것 같아. 왜요? 내가 제가 낸 게 아니라 녹아서. 붙여요. 다시 붙여요. 일단 이러고 한 3분 있어볼게요. 생각보다 얘네 둘이 잘 안 붙어서 살짝 지저분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슈루님한테 한번 씌워볼 거예요. 써주세요. 쪼기님이 진짜 프린팅 몇십 번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크루 모자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우와. 됐다. 와, 괜찮네요. 머리가 이렇게 양배 배추도사 같은. 옆모습도 보여주세요. 아, 글루건 노! 글루건 노! 그래서 쪼기님이 만들어주신 맥도날드 크루 모자 완성입니다. 네. 질문 받으러 가요. 아, 뭐라고요? 질문 받으러 가요. 아, 밥 먹고 촬영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저에게 시련을. 아, 저 너무 창피해요, 진짜로. 그러면 픽업하는 장면만 이거 쓰고 픽업하는 거 어때요? 그렇게 할까요? 감사해요. 맥도날드 모자 쓰고 롯데리아 갔다 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롯데리아 직원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대박이 대신 모자를 쓰고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걔 대신이라는 게 굉장히 귀감이 됐고요. 이제 대박이가 싫어하는 건 모두 제가 대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박이가 악마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병마 용갱이 완성됐어요. 이제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만드신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요? 아, 저 이 정도만 뽑고 싶었어요. 참, 참 이 프린팅 100개를 어떻게 이상하다고. 진짜 1,000원이에요? 회사에 후원금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뚱이님의 용돈이 되나요? 짭짤한 현찰이 됩니다. 뚱이님이 하신 거죠? 네, 여기 돈통. 제가 다 하나하나 붙인 거예요. 골라가세요, 마음에 드는 거. 수공예품이랑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